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쌍용 티볼리 디젤 VX 2WD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5년 11월에 등록해 주신 2016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 4천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범퍼 쪽 컨디션 쭉 확인해 보시면서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은 생활기스 살짝 링크 쪽에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6.69mm로 8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볼게요. 림크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51mm로 뒤쪽도 8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깨짐 없고 후방 센서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현재 2열 폴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보시면 차박하기에도 공간 넉넉해 보이고요. 2열 세워주셔도 트렁크 공간 넉넉하겠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보조석 앞쪽 휠도 보시면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개입한 주행거리 64,770km 확인했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좋습니다. 블루투스 있고요. 크루즈 이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앞쪽 볼게요. 룸미러 뒤편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어서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이 차량 컨디션 쭉 보시는데요.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고요. 지금 것처럼 에어컨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열선 시트,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USB 옥스 시각재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진기어 넣으면 이렇게 작동 잘 되네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합니다. 시트 살펴보시면 손상 없이 깔끔하고요. 바닥에 매트 깔아두셨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커버 옆쪽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고요. 위쪽에서도 한번 보시고 아래쪽에서도 살펴볼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쌍용 티볼리 디젤 VX 2WD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